입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불사자를 해볼 건데요. 일단 무료 받겠습니다. 무료가 저발상. 아, 토큰도 불렀네. 여기서 엠버를 지금 상승하여 지금 599에 팔고 있거든요. 아, 너무 먹고 싶어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건 제가 개를 얻었다는 겁니다. 네, 지금 오는지 꽤 됐는데 어쨌든 한 그 불우상계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진짜입니다. 불우상계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운티 플레이 해볼 건데 비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, 바운티에서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비를 꼭 얻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빨리 근데 비가 확실히 좀 좋아요. 아, 플레이카야! 하얀 버스 날지우고.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오! 여러분들 보시면 비가 아이고 여기 그 벌이 반짝반짝거리면 아이고 반짝반짝거리면 좀 더 공격 좀 더 세게 공격할 수 있어요. 이런 공격을 제가 이거 언제 이런 공격이 4000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. 하지 마세요. 오, 근데 저 너무 잘하지 않나요? 아이고, 저렇게 읽었어. 오, 너무 잘해. 오. 가겠다. 알겠지. 지금 한참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거. 자. 에이. 에이. 바운티 맵이었고요. 이번에는 브롤볼 핫존 퍼스트 신 팩토리 쇼다운. 오케이 듀오 쇼다운. 아 콜트 오케이. 비가 장전 속도가 좀 느려요. 방어하고 빼면 좀 괜찮은데. 그래도 4위라도 그 3위라도 했기는 했네요. 여러분들 제가 걸렸으면 파이리트입니다. 그 다음에는 엠지 디오쇼 나온 마지막으로 갱그랩. 갱그랩하고 갱그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 제가 그 브로 가죽도 얻었고 그 브로 성계에서 별거 안 나올 거야 했는데 갑자기 니타 가죽이 나왔어요.
이미 오랜만인데? 우리 팀에 루이스 있고. 어! 이렇다고. 아이고. 일단 비가 바운지에 안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. 아, 쟁그레가 안 했으면 얘가 좋습니다. 계속 비. 그러니까 어디 이벤트가 좋은지 알아보았는데요. 아, 마지막으로 여기 2차까지 2차까지 여기 뭐지? 불은 안 돼서 여러분들 아무 불은 안 되잖아. 거의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차에 가짓이 나왔단 말이지. 이 2차 가짓 타고 저번에 얻은 브록 가짓이 있었는데 브록 여기 로켓 연료라고 요거는 보시면. 드리는 겁니다. 자, 한번 잘 썼잖아요. 큰 로켓 발사됩니다. 좋죠. 잠깐만, 계속 가드 쓰고 공간하면 어떡하지? 여기 안 나오는구나. 이거 마지막으로 니타 가제. 니타 니타 가제신 봄을 소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얘가 움직이잖아요? 아니, 해머 여기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맞다 불까지 또 괜찮습니다. 불까지만 보여드리도록 이게 제가 포코 가젯도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불 가젯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특수 여기 차야 쓸 수 있습니다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. 이렇게 갔다가 쏘잖아요? 주변에 있는 게 어우? 잘못 썼네? 죄송합니다. 잘못 썼어요. 갔잖아요. 여기 갔잖아요. 느려지게 됩니다. 이런 것도 바운티 멤버서 좋겠죠? 루시, 그리고 뭐지? 코코 가젯. 코코 가젯은 성격이
공격이 안 차도 쓸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일까요? PPL을 봤죠? 이렇게 400cc에 효율을 하게 됩니다. 그랬으면 요 초록색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만 그 400씩 회복을 해줍니다. 이것도 되나? 얘 피해가 안 되네요. 이런 뜻입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젯과 기가 좋은 이벤트를 알려드렸는데요.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도 안녕.